자기야,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아니, 나 빼고 콩 튀김을 모르더라니까. 이 말이 돼? 아니, 콩을 튀긴다고? 그게 뭐야? 나도 처음 들어보는데. 아니, 콩 튀김을 모른다고? 진짜 우리만 먹는 거였어? 아마 대부분은 초면, 대전 사람들에겐 대부분 구면인 허니맛 밥반찬, 콩튀김. 혹시 두 기자님 들어보셨습니까? 콩튀김? 아, 튀기다 못해 이제 콩까지 튀깁니까? 야, 밥반찬으로 콩튀김 처음 들어봐. 반찬, 콩튀김, 생전 처음 들어봐. 그래요? 대전 사람들과 다른 지역 사람들 서로 컬처 쇼크를 외친다는 콩튀김. 대전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대전의 반찬가게, 시장에서 콩튀김을 많이 사 먹거나 엄마들이 집에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대전 사람들에겐 어쩌면 국민 밥반찬 멸치볶음만큼이나 익숙한데요. 오호. 콩튀김은 말 그대로 콩에 찹쌀가루와 물엿을 입혀서 튀겨낸 반찬입니다. 바삭바삭하면서도 달콤하기 때문에 엄마가 만들면 밥상에 놓기도 전에 죄다 집어먹다가 혼났는데 콩튀김의 맛있음을 모르는 당신들은 불쌍해요. 콩튀김을 보면 죽었던 미각세포도 두팔 벌려 반응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또 맛있는 음식 많잖아요. 아유. 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딱딱한 식감과 찹쌀로 된 튀김옷을 유지하는 은근 까다로운 조리법 때문에 콩튀김을 만드는 사람도 찾는 사람도 점점 줄고 있는 추세라는데요. 하지만 최근엔 콩튀김의 조리법을 보완, 더 바삭한 식감을 살리고 매콤 치즈 맛, 어니언 맛, 버터 갈릭 맛, 불닭 맛 등 다양한 맛으로 진화한 콩 부각이 새롭게 사랑받고 있다고 합니다. 콩 부각? 와. 야, 근데 이게 지역의 특색의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상품화한 거잖아요. 이렇게 널리 알려주는 건 이거는 진짜 윈윈인 것 같아. 괜찮네. 생활비에 너무 좋은 일인 것 같고. 대전 사람들의 마성의 밥반찬 콩튀김. 여러분, 콩튀김 한번 먹어보슈. 금방 순삭한다니까요.